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가 지난 초보자 가이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워리어, 전사를 활용해서 적기지 공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직 레벨이 낮아서 연막은 없지만 연막이 없는 상태에서도 워리어가 충분히 사용할 만한 유닛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워리어를 활용해서 NPC 기지와 유저 기지 몇 개를 공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워리어는 지금 제 레벨에서 모두 올릴 수 있는 7레벨까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상륙증 6대에 워리어가 5기, 4기, 5기,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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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공략 바로 가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붐비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은 NPC 기지 먼저 하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난황소라는 맵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대포랑 여기 스나이퍼 타워, 기관포탑 이렇게 방어타워 조금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워리어를 이쪽에 내려줍니다. 포격을 조금 할까요? 네, 이쪽에 포격을 조금 해서 화염방사기 하나랑 기관 대포 하나, 대포 하나를 제거해버리고 자, 워리어를 이쪽으로 가서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 워리어가 공격력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체력도 나쁘지 않아요. 체력도 나쁘지 않고 공격력도 괜찮은 편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쇼크를 딱 쳐주고 자, 이제 기관포는 멀리서 맞으면 데미지가 좀 적게 들어가니까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이 부분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게 무손실로 NPC 기지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꿰뚫는 화살이라는 NPC 맵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쉽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앞쪽에 있는 대포가 레벨이 낮기 때문에 포격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고요. 자, 워리어 내려서 바로 달려갑니다. 뒤쪽에 있는 대포, 강화 대포가 한 번에 묶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달려도 됩니다. 자, 보초탑 이런 거는 맞아도 지금 레벨이 낮은 보초탑이어서 워리어가 공격을 하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그 특성만으로도 충분히 줄어든 HP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공략에 성공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탱크 잡는 함정이라는 NPC 맵인데 이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뒤쪽에 있는 대포를 포격으로 제거합니다. 왜냐면 여기 강화대포랑 기관포는 쇼크 한 방에 묶일 것 같은데 뒤쪽에 대포 하나는 안 묶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 바로 쇼크로 묶어주고 여기 화염방사기가 지금 딱 봤을 때 레벨이 높지 않아 보여서 그냥 단순히 맞으면서 공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역시 괜찮죠? 네, 워리어가 지금 그래도 레벨업을 제가 빨리 좀 해놔서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체력도 괜찮은 편이에요. 자, 요렇게 단순히 미는시계 공격으로도 NPC 기지 정도는 쉽게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3개 정도 공략을 했는데 그다지 어려운 게 없었죠, 아직까지는. 자, 이번에는 무기 경쟁이라는 맵입니다. 이 맵 같은 경우 여기 대포랑 화염방사기 대포 요렇게 있고 뒤쪽에 런처가 조금 있어서 헤비 주카로 밀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뒤에 런처가 많아가지고 자, 이거 근데 워리어로 하면 굉장히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 워리어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맞으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그겁니다. 맞으면서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런처 공격을 막 맞아도 안 죽어요. 쉽게 안 죽고 그리고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버리면 자, 이렇게 바로 붙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구급 상자까지 하나 더해주면은 줄어든 HP가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 때문에 워리어가 단순히 미는 공격에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레벨이 올라가면 방어타워가 너무 많아지고 한방 데미지가 강한 방어타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미는 식의 공격이 쉽지 않아집니다. 근데 레벨이 낮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단순히 미는 식의 공격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졌죠? 자, 이제는 유저 공격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저분은 28레벨 유저분이에요. 제가 지금 29레벨이니까 저보다 조금 레벨이 낮은데 이분 한번 공략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약간은 손실이 발생하긴 해요. 근데 워리어가 쿨타임이 3분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빠르게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면 게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강화대포 하나 제거했고요. 자,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자, 이쪽으로 바로 달려볼게요. 여기 강화지를 하나 제거하고, 자, 이쪽에 쇼크 한 방 이렇게 딱 묶어버리고, 자, 지금 워리어들 체력이 줄어들지만 공격하면서 충분히 회복하거든요. 자, 여기도 쇼크 한 방. 기관포가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기관포가, 네, 기관포가 많이 아프니까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기관포는 가까이서 맞으면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프고요. 화염방사기가 오히려 조금 덜 아파요. 화염방사기가 덜 아프고 기관포가 훨씬 아픕니다. 좀 손실은 났지만 그래도 조금 빠르게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 저보다 레벨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제가 레벨빨로 이겼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분보다 레벨이 조금 더 높은 분 한번 공략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6레벨 유저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가운데 쪽에 본부가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워리어가 아직 2기가 증원이 안 됐어요. 근데 2기가 빠진 상태로 이거 한번 공략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 위에 있는 강화대포 요거 하나는 포격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 포격해서 네, 같이 제거해 주고요. 자, 그리고 워리어를 달리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달릴게요. 자, 이쪽으로 달립니다. 바로 자, 쇼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쳐주면 잘 묶였죠? 잘 묶였고 지뢰 밟지만 지금 건물 때리면서 다시 HP 회복하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맞아주면서 그냥 그리고 빠져서 네, 너무 많이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죽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쇼크도 또 한 방 딱 치고 자, 에너지가 좀 있으니까 포격을 조금 더 할게요. 이쪽에 여기 대포를 제거해버리면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손실은 나지만 공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쿨타임이 3분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보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게임을 진행하면서 조금 활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살짝 위험한데? 보급상자 하나 던져놓고 맞으면서 공격하면은 안 죽죠? 네, 안 죽습니다. 집중 공격을 맞으면 조금 아픈데 아우 아프네요. 이런 거는 자, 그래도 공략에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새벽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차가 조금 나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손실이 조금 났으니까 바로 보충을 해서 다른 유저분도 한번 공략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1레벨 유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 배치를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반듯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방어타워를 조금 제거하면은 여기 있는 본부를 조금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것도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포격을 조금 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로켓포 하나, 여기에 로켓포 하나 이렇게 두 방을 쏴주고 그게 네 개씩 붙여놔가지고 요거 제거되면은 에너지가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제거됐죠? 자, 그리고 여기도 자, 요렇게 하고 이것까지 요렇게 제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지뢰가 조금 있는데 워리어가 체력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 믿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쇼크를 한방 던져놓고 바로 위까지 달립니다. 많이 죽었어요. 아, 지뢰 너무 아팠는데요. 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아프네요. 자, 그래도 런처 하나 지금 살아남아있는데 네, 이 정도는 맞으면서 충분히 공격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지뢰에 제가 너무 방심을 했네요.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프네요. 네, 지뢰 때문에 엄청 죽었는데 만약에 지뢰 제거를 조금 더 할 수 있었으면은 이건 거의 무손실로 공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무 방심한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분 한번 공략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47 경험치 레벨로 저보다 약 20레벨 정도 높으신 분인데 방어타워도 조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승리 보상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약간 욕심을 내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방어타워들이 레벨이 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일단 이쪽에 대포를 하나 포격하고 워리어로 달려보면은 위쪽에 여기 대포 이거 제거하고 본부에 붙으면은 왠지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조금 근데 약간 실패할 거를 예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내서 하는 거라서 실패해도 크게 뭐 아쉽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우 안 터지네요 확실히. 자 그리고 여기 지뢰 3개는 밟으면 위험하니까, 아까 지뢰 많이 밟아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 게 있으니까, 자 여기서 최대한 벽을 타고 갈 겁니다. 자 기관포는 가까이서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맞을 때는 요렇게 네 계속 달립니다. 계속 좀 맞더라도 계속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계속 달려보고, 자 계속 달려서 자 여기에 하나 대포 하나를 제거하면서 HP가 좀 회복되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자 여기 위로 올라간 다음에 본부를 딱 붙어주면은, 자 과연 런처 공격이 많이 날라오는데요. 아파요 아파요. 상당히 아파요. 방어타워 공격이 너무 많이 날라와요. 와 이거는 워리어의 자체 치유 능력으로 커버 칠 수 있을 정도의 데미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되나요? 혹시 가능할까요 혹시? 아 박격 공격이 이렇게 한 방씩 추가되니까 근데 잘하면 될 것도 같은데요 이거? 이거 되면은 대박이죠? 자 이제 박격포가 여기 위에 두기까지는 안 닿을 것 같거든요. 이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런처 공격은 지금 보니까 맞아도 HP가 올라가는 속도가 괜찮아요. 자 이 다음에 날라오는 텀 동안 HP가 거의 회복됐죠? 근데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떨어지는데 과연 이거 성공하면 대박인데 과연. 자 한 번만 더. 한기 남았어요 한기. 아 이거 실패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아우 아쉽게 실패했네요.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잘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근데 레벨 차가 좀 나서 이것까지는 쉽지 않았네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2부는 제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는 워리어를 활용해서 약간 단순히 미는 식의 공격으로 적기지를 공략하는 플레이를 몇 번 해봤는데요. 연막이 나왔을 때 워리어 침투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연막이 없을 때도 워리어는 약간 단순히 미는 식의 공격을 하기도 괜찮은 인이시니까 이런 식의 플레이도 한 번씩 해보시면은 게임을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47레벨 유저분 공략에 도전해서 공략에 실패했는데요. 이거 제가 재도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네, 방식은 아까랑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포격이 조금 더 잘 돼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했어요. 여기 대포를 포격으로 제거합니다. 여기 대포가 지금 사거리를 보면은 본부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가는 게 좋겠죠? 본부를 공격할 때 사거리가 닿는 방어타워가 하나라도 없는 게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지뢰 3개 제거하고 똑같이 달립니다. 똑같이. 근데 이번에는 제가 상륙정 한 대가 업그레이드 중이어가지고 상륙정이 5대밖에 없었어요. 투입된 인원이 더 적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쇽 걸고 달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달리고 올라가죠. 네, 계속해서 달리고. 네, 맞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맞으면서. 워리어들이 체력이 막 나쁘진 않기 때문에, 체력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달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구급상자를 사용했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구급상자를 사용해서 이 자체적인 체력 회복 능력 플러스 구급상자의 능력을 더해서 바로 이번에도 본부에 붙어서 위에서 많이 살아남았죠. 자, 여기서도 구급상자 한 방을 더 쓸 에너지가 딱 남아가지고 구급상자 한 방을 더 던져주면서 이렇게 본부를 공격하니까 이쪽 보초탑에 닿는 애가 있긴 한데, 자 그래도 자체적인 회복 능력 플러스 구급상자를 받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략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터졌죠. 자, 이런 식으로 연막이 없어도 충분히 워리어는 사용할 만한 유닛이니까 워리어 빨리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레벨차도 극복해보고 나중에 연막이 나오면 조금 더 높은 레벨차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